브라마푸트라가 만든 300여 개의 물줄기. 물의 나라, 방글라데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기한 묘기와 소달과 어부가 펼치는 독특한 물고기 사냥. 그리고 강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 사라지는 모래섬의 절망과 일상의 행복. 순식간에 세상을 삼킨 강의 분노. 인도에서 흘러든 브라마푸트라 강은 방글라데시에 이르러 자무나 강이란 이름을 얻는다. 300여 개가 넘는 물줄기로 나뉘어 흐르면서 강은 크고 작은 섬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강은 육지를 나누는 경계와 단절의 의미가 아닌 섬과 섬을 이어주는 교류의 길이다. 다양한 배들이 강을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운반한다. 수로가 발달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은 대나무 뗏목. 굵고 긴 대나무를 뗏목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먼 여정을 떠나려면 단단히 묶어야 한다. 아래 물에서 오칸다 에칸에 타마는 아건 에칸타 아무랄리야 언노자가 대나무 200여 개를 엮어 만든 뗏목이 출발한다. 그러나 힘찬 구령 소리가 무색하게도 워낙 움직임은 너무나 더디다. 강에 뛰었는데도 대나무의 무게는 천근만근. 그때 강 가운데서 내려가는 뗏목을 발견했다. 몸을 보호하는 장치 하나 없이 오로지 인력으로 움직이는 뗏목이 허술하고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좁은 뗏목을 타고 7시간을 밀려왔다는데 앞으로도 3시간을 더 가야 한단다.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장대로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가는 것. 장정 4시 장대를 미는데도 힘겹다. 강의 수심은 낮지만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곳곳에 있기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과거엔 교통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대나무 자체를 운반하려는 목적이 크다. 우기엔 요속이 빠르고 위험해 주로 건기에 운반하는데 그렇다고 꼭 안전한 것도 아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대나무 운반은 생사를 넘나드는 노동이다. 막막했던 여정에도 끝이 보인다. 대나무 시장이 열리는 강변에는 먼저 도착한 판매상들이 배에서 대나무를 내리느라 분주하다. 배로 운반했다면 수월했을 일.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다. 이곳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아 둔치로 옮겨야 한다. 여기까지 갖다 놓아야 안심이 된다.
갑자기 날씨가 돌변해 어렵게 가져온 대나무를 강이 휩쓸고 가면 모든 것이 헛수고. 겪어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방글라데시에서 흔한 대나무는 속살이 두껍고 무척 길다. 워낙 대나무집을 많이 짓기도 하지만 최근엔 대도시 건축 현장의 지지대나 버팀목에 쓰이며 수요가 많이 늘었다. 알라! 길고도 고된 작업이 드디어 끝났다. 알라! 로케 디에 바알레 আমার তেল লাগে পয়সা আর খরচ আছে আর আমরা এই জন্য আগের মতন লগি দিয়ে বয়া আসছি বুঝছেন আর এখন মনে করেন আমাদের সময় 10 ঘন্টা লাগে Yoro gosseso gajeon daenamun sujipsangi saso daedoshie gajeoda panda Daenamul saneun saramun heumul jaba gakkeuryo hago Haneun saramun moksum geolgo gajeon gapseul 어떻게든 더 받으려 하기 말이야. 오셔지. 드디어 거래가 성사됐다. 그간의 시름을 모두 날려보내는 순간.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돈은 똑같이 나는다. 각자의 몫은 2,500다크. 우리 돈 3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한 달 생활비가 6만 원도 안 되는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뗏목에 몸을 싣는 이유다. 이제 대나무는 큰 도시로 다시 옮겨질 것이다. 이른 아침 강을 오가는 배들 가운데서 유독 화려한 색깔로 시선을 끄는 배가 있다. 어부는 보자기 밑으로 손을 넣어 쉬지 않고 치는데 항아리 안에 든 것은 시장에다 내다 팔 물고기. 새벽에 갓 잡았지만 워낙 덥다 보니 쉽게 상하고 죽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라고. 어부의 노력 덕에 물고기들은 펄떡펄떡 살아있다. 시장까지 가는 동안 산소를 공급하는 수족관이나 그 흔한 얼음조차 없으니 고생은 고스란히 어부의 몫. 시장에 도착하고도 어부의 손놀림은 계속된다. 물의 나라 방글라데시에서는 어시장이 곳곳에 많다. 우리네 시장처럼 여기서도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의 활기를 더한다. 직접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서 파는 직거래가 대부분. 어부가 상인이고 상인이 곧 어부다. 방글라데시엔 강이 많지만 특히 자문화 강의 물고기를 최고로 친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강을 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흥미로운데 새벽에 갓 잡아 싱싱한 생선들. 우리의 간고등어처럼 두고 먹을 수 있게 소금에 절여 커리를 뿌린 것도 있다. 정말 큰 생선이 나왔다. 눈찜작으로 무게를 가늠한 상인. 추를 올리는데 큰 추는 2kg, 작은 추는 1kg짜리다. 저울이 정확히 수평이 됐다. 숱한 경험이 달인을 만드는 법.
무게에 따라 거래를 하니 사고 팔면서 큰 소리 낼 일도 거의 없다. 물에 나라답게 시장에 나오는 다양한 어종들. 그런데 어른들만 있는 시장에서 좌판을 버린 꼬마가 눈에 띄는데. 알고 보니 생선 파는 아빠를 따라 나온 것. 혼날 아이가 할 수 있게 미리 보여주고 가르친단다. 이슬람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방글라데시에선 여가 생활을 할 것이 거의 없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을에 볼거리가 생기면 기회를 놓칠세라 사람들이 몰린다. 입장료는 10다카, 우리 돈 150원 정도. 널빤지를 이어붙인 커다란 원통이 공연장이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묘기가 펼쳐진다는 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관증석은 위에, 무대는 저 아래에 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서커스 단원은 파트너인 오토바이의 안전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살핀다. 준비가 끝나고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상황. 베테랑 단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하다. 서서히 오토바이가 나무판을 타고 올라선다. 관중들의 시선이 오토바이를 따라가느라 바쁘다. 난이도 높은 묘기도 묘기지만 안전장치 하나 없이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임시 공연장이 긴장감을 더하게 한다. 그간 정적인 공연에 익숙했던 관중들도 아슬아슬한 묘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펼치는 색다른 묘기. 관객들은 충분히 감동했다. 요즘 들어 보기 힘들었던 최고의 공연. 마을 사람들은 즐겁고 만족스럽다.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강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었다. 강의 선물을 받아 안을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승해왔다. 제작진은 순다르반스에서 독특하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났다. 배 한켠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녀석들은 수달들. 짧은 발톱에 큰 덩치가 특징인 비단 수달들이다. 새끼일 때부터 가족처럼 키워온 어부는 소리만 듣고도 녀석들의 상태나 또 녀석들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다.
수달들의 예리한 후각이 발동했다. 정신없이 달려드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받아먹는다.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이번엔 수달들의 씹는 소리가 요란하다. 수달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바로 생선. 간호해. 달리 누구의 마사 돌변 할게. 이거는 꼼카에 락대 말게. 이를 버려 가스 거라 버려 비리 버려 가야 돼. 이건 들리야 가스 거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부터 순다르반스의 어부들은 비단 수달을 길들여 고기잡이에 이용해 왔다. 수달의 식사가 끝나면 배도 출발한다. 물고기를 먹는 인간과 수달의 협동 사냥이 시작됐다. 수심이 깊은 강에 물고기도 많을 것 같은데 배는 작은 수로 쪽으로 가며 자리를 찾는다. 경험이 많은 수달 어부가 물살 빠른 곳을 포인트로 잡았다. 자리를 잡으면 수달부터 우리에서 꺼낸다. 먼저 물에 풀고 놀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 강물에 뛰어든 수달은 기분이 좋다. 그 사이에 어부들은 그물을 준비하고 수달 어업은 수달과 어부의 호흡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물고기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줄을 풀어준다. 그 물이 수달이 잡았던 물고기를 놓치거나 물고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이다. 출발할 땐 그 물을 넓게 펴 물고기를 어느 정도 몰아준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사냥에 성공. 재빨리 생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뛰어난 후각으로 물고기의 존재를 감지하는 수달은 훌륭한 사냥꾼이다. 물고기가 많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나는 물고기만 잡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가장 맛있다고. 수달은 되게 단독 생활을 하는 야행성이지만 비단 수달은 무리를 지어 낮에 활동한다. 이들의 본성을 활용한 것이 바로 수달러. 빛깔이 좋고 큰 물고기를 잡아 어부가 한껏 들떴다. 그런데 수달도 좋아하는 생선을 쉽게 놓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못 받는다. 이번엔 또 다른 녀석이 생선을 문 채로 도망을 갔다. 돌아오라고 부르면
오는 듯 타다가 다시 도망가기를 반복하는데 수달 고기잡이의 절반은 수달과 버리는 신경전. 나 입에 문 물고기를 손으로 먹으려는 순간 결국 어부가 쫓아 들어가고 얼마나 급했던지 녀석은 그대로 놓고 줄행랑 치고 말았다.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도 충분하게. 도망갔던 녀석도 밥대를 알고는 돌아왔다. 녀석들이 태어날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수달에 대한 마음은 거의 가족과도 같다는데. 맛있게 먹는 수달을 보며 마치 자식을 보듯 흐뭇해한다. 에라콤 마스 노리 다 에르고 아넥 마즈레 비키리 코리 তাতে অনেক টাকা হয় আমার তাই আমরা দেশে নিয়ে আমাদের বাড়ি নড়াইল আমরা এখানে মাছ ধরতে আসি। 수달이 잡은 한 마리가 다른 잡어 열 마리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린다고. 아이고 잠에 들어가지고. 수달 덕이 짧은 시간에 최상품의 물고기를 잡았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맛을 어디 삼는다. 아이 삼는다. 물고기를 가지고 도착한 곳은 순다르반스의 전통 재래시장. 시장 특유의 활기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재래시장답게 거래되는 물건들도 가지가지. 수달 어부들도 7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맞춰 물고기를 잡은 것이었다. 그렇게 자리를 잡자마자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수달이 잡은 물고기의 맛을 알고 일부러 찾아온다고. 수달과 함께 고생한 보람이 있다. 자리 잡은 지 채 10분도 안 돼 생선을 다 팔았다. 장에 나오는 날이면 다리아씨는 시장통 한켠에 있는 찻집에 들른다. 짜라고 부르는 이것은 홍차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마시는 차.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기에 더없이 좋다. 함께 수고한 어부들은 차를 마시며 고단했던 하루를 정리한다. 수달과 씨름하느라 점심도 걸러 빵을 주문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무엇이든 나누어 먹는다.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기꺼이 나눈다. 몸에 밴 습관처럼 나눔과 베품이 저절로 우러나온다. 다리아 씨는 수달 어업의 고충으로 힘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배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힘겨운 하루를 보낸 사람도, 보람된 일이 있었던 사람도 물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간다. 고요하던 강이 소란스러워졌다. 흰옷을 차려입은 이들은 힌두교 신도들. 방글라데시엔 소수의 힌두교 신도들이 있는데 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할 만큼 물로 인한 피해가 큰 방글라데시. 피해 현장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문화강 상류의 모래섬 찔마리. 상습적인 수해로 피해가 큰 지역이다. 뚝뚝 떨어져 나간 섬은 곳곳이 절벽이다. 하루아침에 마을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두 남자. 집안이 약한 모래섬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졌다. 저 앞에 50m나 더 땅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기거리는 고다 잡고 고다 나도 기거리 기 나그리 사바가로 뭘게 하는 게 맞아보. 무슨 저 저하루 두 번 비스티. 난 고다 말이노 고다 잡고 고다 나잡고 기거보. 일주일 전 강이 삼켜버린 마을은 흔적조차 보이질 않는다. 피해 지역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농사를 짓던 땅도 강에 쓸려가 버렸다.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철저히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마을. 아, 알라, 말릭. 그다 두이로 헝굴 알라. 두이로 알라로 둘리두지 아미 바이. 홍수에 실려온 모래가 농토를 덮으면서 모사했던 땅마저 황무지로 변했고 이번엔 가뭄까지 겪고 있다. 농사를 짓던 땅이 모두 모래로 변해 이제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다.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은 반복되는 재해에 복구마저 포기하고 산다. 황마를 이어 만든 집들은 가볍고 약해 쉽게 무너지고 내려앉는다. 형체라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을 사람 모두는 수재민이다. 마을의 상황을 미리 들은 제작진은 쌀과 부식을 준비해갔다. 그 말에 주민들이 모여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이도 앉아 함께 거둔다. 막대에 붙이는 건 쇳똥. 나타라고 부르는 전통 뗄감을 만들고 있다. 집도 세간도 다 없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던 터라 장정들은 숫똥을 구해 뗄감부터 만들었다. 당분간 마을 사람들이 쓸 뗄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웃집 마당에 임시로 아궁이를 만들고 그릇을 빌려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급히 만든 뗄감이 유용하게 쓰인다. 수해로 집을 잃은 후 K규 씨 가족은 밥 한번 제대로 못 먹었다. 커리향이 마당 가득 찼다. 오랜만에 식사 준비를 하는 안주인도 흥이 난다. 모두 안주인의 손놀림만 바라보고 섰다. 먹나지 기대라지 고통한 닦고 먹었대 잠다세나. 케이듀 씨는 집을 잃은 이웃 가족도 초대해 식사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먹을래 아도. 물이 귀해 손 씻는 물도 아껴야 하는 형편. 반복되는 수해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 그나마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위로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견뎌갈 힘을 얻는다. 아마 우리 একসাথে খাওয়ার খুশি সবাই সবাই মিলে একসাথে খাওয়াতে আমি খুব অনেক খুশি আমি খুব শান্তি ইয়াতে খুব খুশি চিলমারি는 상습 수해 지역으로 해마다 몇 번씩 피해를 입는 비운의 땅이다. 과연 이런 곳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삶을 챙긴다.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땅이 될 때까지 농부들은 갈아엎기를 반복하고 있다. 상습적인 자연재해가 오히려 이들을 오뚜기처럼 만들고 있다. 한편 농토를 잃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감을 받아와 가구를 만드는 일에 열심이다. 특히 품질이 좋은 이곳의 황토는 훌륭한 천연 염색 재료. 목수였던 마을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살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수해 지역의 여인들 역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처지. 이웃 마을에서 옥수수를 받아와 껍질 벗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하루에 옥수수 300개를 벗기려면 손놀림이 바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우리 돈 1,000원 정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생계 걱정만으로도 빠듯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 천진난만한 동심에선 고통스런 빈곤이나 수해의 아픔이 보이질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안다.
이곳은 찔마리 초등학교. 물에 쓸려간 학교를 대신해 만든 컨테이너 학교다. 황폐해진 마을 상황에 비하면 교실 여건은 그나마 나아 보인다. 빈곤과 가난으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 Open door, English is level two, and it was level two. 그러나 교실엔 배움의 열기가 가득하다. ABCDEFGHIJK 초등학교 5년간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아는 아이들에겐 공부는 희망이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하정, 선생님이 되고픈 란, 행복한 가정의 엄마가 되고 싶은 보그라. 아이들은 학교에서 꿈도 갖게 됐다. 아이들 수만큼의 꿈이 교실에서 자라고 있다. 아무데 프렌치 프라이머리 থেকে শিক্ষার্থীরা যাতে উচ্চ শিক্ষা অর্জন করতে পারে, ভবিষ্যতে দেশের সেবা করতে পারে, আমার এটি কাম্য এবং এই জন্যই এখানে পড়াশোনা করানো হচ্ছে। আমি এতে আমি খুব আনন্দিত। 아이들에게 학교는 희망 그 자체였다. 절대 빈곤 속에서도 천상의 미소를 짓는 아이들의 꿈. 그 꿈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 마을에 아이스크림 장수가 왔다. 어쩌다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든다. 60~70년대 골목길을 누비는 아저씨의 통에서 막 꺼낸 얼음과자 하나면 무더위도 잊었던 우리네 풍경을 보는 것만 같다. 그런데 아이들 손에 들린 것은 옥수수. 옥수수 세 개를 가져가면 아저씨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내준다. 아이스크림 하나만으로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이들. 아껴 먹고 싶은데 너무 빨리 녹아버린다. টাকা সারা আপনি ভুটান ইয়া কেন আপনি আইসক্রিম দেন টাকা দিয়ে নেন না কেন টাকাও নেই এখন পোলা মানুষ তো পয়সা নাই বোঝে না পয়সা পাতি যান নাই বোঝেন তাই দেয় আইদের আইসক্রিমল আকিগো তো আকিও মগত্তা সারামিকে ফুঙ্গুয়ান চাওনল জুগো মুসোন চেয়াংদো আনগিনেন খানা 언제나 양날의 칼이다. 이런 강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축복과 재앙, 그 모두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물에 잠긴 또 다른 마을에 결혼식이 있어 찾아갔다. 하객은 동네 주민들. 수회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전통 예복을 입은 신부는 곱고 예쁘다.
আজকে আমি এই দিনে অনেক খুশি। গুড। খুশি। 아. 결혼식이 열리는 곳은 신랑의 집. 아내를 맞은 신랑에게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전한다. 금전적인 부조보다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관습. 잔칫날 가장 분주한 곳은 역시 부엌이다. 아낙네들이 채소와 고기를 넣은 커리와 쌀밥을 잔치 음식으로 준비했다. 하객이든 혼주든 수제를 당하기는 매한가지. 소박한 잔치상이지만 부부의 앞날을 축하할 수 있어 다행이다. 또 나누어 먹을 음식이 있으니 행복하다. 재해가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 입에선 원망의 말보다 그만해서 다행이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온다. 신랑의 아버지는 손님들을 챙기며 인사를 건넨다. 아미 쿠시. 아마 셀레 아마 셀레 비바오 되지 아미 쿠시. 아. 이래서는 쇼기 작게 봐. 에이 강원아 거리 보이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객들의 축하에 대한 신부의 답례. 신부는 일일이 인사하며 하객들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이는 굶지 말고 항상 배부르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을 하는 새 신부가 타인의 복을 비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없어도 나누고 어려워도 남을 생각하는 천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낮에 뜨거웠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면 사람들은 강변으로 나온다. 악사의 선창에 맞춰 뒤에 합류한 청년은 악기를 연주한다. 저마다의 악기를 들고 나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강변의 즉석 연주장. 시간이 가면서 흥을 더하는 관객들이 모이고 공연은 어느새 모두가 즐기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소통의 축제로 변모한다. 아미, 이 자가 আমি এটা বাসাই প্রতিদিন আসি বিকাল পাঁচটার সময় আইসা জায়গায় বসি, বহু লোকজন হয়, তাদেরকে আমি গান শোনাই, গান শোনাই তাদের কাছে আমি টাকা নেয় জীবন বাসাই। গাঙ্গেসো হারুরুল শিজা খানের সারামদরুন তাশি গাঙ্গেসো হারুয়ে পিরোয়া সুগোরুল নেড়ে নন্দা।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바람이 세긴 했지만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 제작진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중. 그런데 일순간 강의 출렁임이 커지더니 먹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강에 나와 있던 배들은 속도를 내 육지로 향하고 다급해진
가진 선원이 구명조끼를 꺼냈다. 강도 구름도 시커멓게 변하며 삼킬 듯 달려드는데 거친 바람에 이어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여 분 만에 벌어진 일. 미처 대피하기도 전에 꼼짝없이 성난강에 갇히고 말았다. 선실은 물에 잠겨 폐쇄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파도까지 사방에서 몰아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데 성난강의 포효에 갇힌 제작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